봐봐, 살아있다. 와, 살아있는 게 크네. 안녕하세요. 흥삼인의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흥삼입니다. 흥삼이 엄마입니다. 흥삼이 아빠입니다. 네, 오늘은 여기 이제 그 파도 상자라는 곳에서 광고를 주셨는데요. 이게 이제 어떤 곳이냐면 보통은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뭐 지금 들어가 있는 뭐 동해 낙지, 일명 문어 낙지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은 좀 시중에서 구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주문을 넣으면 그거를 이제 어부 분들께서 직접 잡아서 이거를 이제 발송을 산지에서 직송으로 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. 이것도 어제 잡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오늘 택배 왔는데 살아 있었잖아요, 맞죠? 그래서 그 이제 산지에 있는 신선한 해산물들을 이거 말고도 다양히 있더라고요.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시중에 구하기 힘든 해산물들을 그리고 또 직송으로 하니까 유통 마진 중간에 이렇게 해서 또 어부분들이 직접 해서 하시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광고를 주셨는데 이거 이런 큰 낙지 진짜 처음 봤어요. 진짜 나도 맞죠? 처음 봤어. 문어 같은데. 문어 낙지래요, 문어 낙지. 그러니까 문어 낙지라는 거. 네, 일단은 라면 퍼질 것 같으니까 빨리 한번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아, 예. 와, 가자미. 이거랑 라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. 이렇게. 맛있네. 내장도 이거 바로바로 먹어도 된대요, 신선해서. 와, 잘 먹을게요. 해산물을 많이 드세요. 제가 라면 많이 먹을게요. 그럼. 네.
네 좀.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 이게 그 파도 상자라는 플랫폼에서 유통 플랫폼이에요. 거기서 이제 그 저희가 소비자가 이제 이거 먹고 싶다. 이런 것도 있네. 하면서 하면은 어부가 대신 어부분들이 대신 잡으셔가지고 이거를 산지에서 직송해서 바로 발송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뭐 아무래도 조업 요건이나 이런 게 날씨라든지 이런 걸 타기 때문에 그렇지. 좀 단점은 바로바로 이렇게 뭐 2, 3일 안에 배송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딱 신청을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딱 그게 돼서 입력이 돼서 그렇지. 14일 안에 이제 배송이 오는 예, 2주 정도 걸릴 수 있는 최대 그게 좀 단점이에요. 그래요. 좀 오래 기다려야 돼. 근데 이게 또 시중에서 어시장이나 이런 데서 없어. 없는 물건들 있잖아요. 그 진짜 배에서 갓 잡은 그런 좀 그런 어종들이나 뭐 이런 해산물들을 맛볼 수 있어서 저는 일단은 이게 광고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음 먹방에서도 이런 걸 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도 이런 큰 낙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구하고 싶었는데 시장에서도 안 파니까 못 구하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 진짜로. 네. 귀한 해산물들을 많이
접할 집에서 접할 수 있어서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, 그게 워낙에 귀한 거니까 그게 또 뭐 어부께서 뭐 내가 이거 잡고 싶다 이거 딱 잡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.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진짜 난 낙지 이렇게 큰 거 처음 봤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. 꼬리 부분은 낙지 맛이 나는 거고 위에 부분은 문어 맛이 나는 것 같아. 이게 원래 그래서 뭐 일명 문어 낙지, 낙지 문어로 불린대요. 그래서 진짜 크기도 낙지랑 문어 중간 사이즈인데 식감이라든지 맛도 낙지랑 문어 그 중간쯤에 있어서 뭐 낙지는 좀 작아서 싫고 뭐 문어는 너무 크고 질겨서 좀 부담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거 딱 드셔보시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. 거덩이 아 그 다른 건 좀 좀 질긴 거를 많이 집해봤는데 요거는 엄청 부드럽네. 쫀득쫀득하면서 그 크기도 엄청 커요. 이거 대고동이라서 고동도 진짜 맛있었어요.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. 참가자미는 엄청 부드럽고 그건 살살 녹아보네. 자 여러분들 좀 귀한 구하기 힘든 해산물로 이제 그 라면이랑 같이 해서 진짜 배에서 갓 잡아서 그 TV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. 그 선상에서 라면 막 다 놓고 그런 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 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 뿅! 감사합니다.